그라운드 제로 타르코프의 새로운 신규 맵이 출시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산 디지털 센터 같은 비즈니스 센터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라운드 제로는 신규 유저들을 위한 튜토리얼 격 맵으로 출시되었지만요. 현재로서는 그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지옥의 마골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도화선과 함께 이 지옥 구렁텅이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신규 맵 그라운드 제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그럼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렛츠 고! 그라운드 제로는 10명부터 12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한 맵입니다. 맵의 특징으로는요, 신규 유저들을 위한 맵답게 굉장히 직관적인 맵 구조로 꾸며져 있으며 20레벨 이하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는 타르코프의 튜토리얼 격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번 14.0 패치로 인하여 기존 초반에 하던 신규 퀘스트인 데뷔, 쇼테이지, 인트로듀스 등의 퀘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그라운드 제로 퀘스트를 무조건 선행으로 클리어하셔야만 등장하게끔 패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달리는 시즌 초에는 신규 유저들을 위한 튜토리얼 격 맵이 아닌 퀘스트를 클리어하기 위한 사람들의 눈물의 똥꼬쇼, 존버와 스폰킬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맵도 진짜 좁기 때문에요, 스폰하자마자 거짓말 안 치고 세 발자국만 가면 바로 사람이 있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 시즌 초에는 매우 힘들 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미친 다인큐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그라운드 제로는 총 6개의 건물로 구성된 작은 맵입니다. 가운데 메인이 되는 큰 도르를 따라 왼편부터 크게 테라그룹, 스카이사이드, 퓨전, 엠파이어, 캐피탈 인사이트, 나카타니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맵 구조 자체가 일자 구조로 굉장히 직관적이며 건물마다의 특징이 워낙 확실하게 꾸며져 있어서 어렵지는 않은 맵입니다. 그라운드 제로 맵을 기억하실 때에는 가운데 메인 도로를 기준으로 걸어다니면서 건물의 외형을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오프라인 모드에서 각 건물을 한 번씩만 들어갔다 나오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건물 내부 자체도 거의 외길이고요. 굉장히 심플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라운드 제로 건물 소개. 이번 에리아 스카이사이드 건물입니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가장 왼편 구석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기도 하며 테라그룹 바로 맞은편에 존재하는 건물이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스카이사이드 건물은 많은 상권이 존재하는 가게로 테라그룹을 바라보고 있는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프라포의 럭셔리 라이프 와인 스폰스의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는 에이셉 와인 가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사이드 건물 자체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우선 비즈니스 센터에서 왼편 통로를 통해 와인 가게로 이동이 가능하며 스카이사이드 2층으로 가는 통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미라 프로스펙터 플레이어 탈출구가 있는 비즈니스 센터 1층과 고가도로 지하차도로는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지하차도는 비즈니스 센터 메인홀 기준 왼편 와인 창고로 가는 길 바로 왼편 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 1층은 메인홀 오른편 문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헷갈림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스카이사이드 건물 오른편에는 PMC 탈출구인 이머컴 체크포인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3번 에리아 테라그룹 본사 건물입니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가장 왼편 구석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며 그라운드 제로 내 가장 큰 건물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테라그룹 건물인 걸 이야기하는 것 마냥 다 부서져 있는 외형과 큰 테라그룹 간판, 테라그룹 전용 큰 마당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테라그룹 건물은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테라그룹 주차장 구역 그리고 큰 메인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테라그룹 건물은 메카닉의 Saving the Mall, Scientist and Hard Driver 퀘스트를 수행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테라그룹 건물 바로 왼편에는 코옵 탈출구인 스캐브 체크포인트가 존재하고 있고요. 바로 오른편에는 택시 탈출구인 플리스 체크포인트가 존재합니다. 4번 에리아 퓨전 건물입니다. 스카이사이드 건물 바로 왼편에 존재하는 건물이며 테라그룹을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과 다르게 퓨전 건물만 단차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퓨전 건물은 총 3가지 구역으로 존재하는데 테라그룹을 마주보고 있는 오아시스 비즈니스 센터 구역, 엠파이어 빌딩을 마주보고 있는 오아시스 레스토랑, 레스토랑을 지나 외곽 계단으로 내려가 오른편으로 이동하면 바로 1층 카스퍼스키 보안회사가 존재합니다. 모든 구역은 건물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아시스 비즈니스 센터 구역에서 오아시스 레스토랑으로, 오아시스 레스토랑에서 카스퍼스키 보안회사 순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우선 오아시스 비즈니스 센터 구역은 오아시스라는 컨셉에 맞게 돌과 모래로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즈니스 센터 뒤편 오른쪽에는 센터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존재하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오른쪽 발코니로 이동하면 창문을 통해 테라그룹 본사 건물을 중심으로 넓게 시야를 확인할 수 있어 저격이 용이합니다. 이 장소에서는 택시 탈출하는 유저가 보이며 메카닉의 신규 퀘스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예거의 슈터포 저격 킬 퀘스트를 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오아시스 비즈니스 센터 왼편 구석에는 오아시스 레스토랑으로 가는 스태프 통로가 존재하며 이 스태프 통로를 지나 오아시스 레스토랑 내부로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별거 없으나 식탁 위 소소한 음식 파밍이 가능하고요. 파밍이 가능한 나무 박스 3개가 존재합니다. 또 레스토랑 2층으로 진입이 가능한데 이 장소에서 테라그룹 건물을 저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닥 별로 좋은 위치는 아니고요. 레스토랑 1층 왼편 구석에는 카스퍼스키 보안회소로 가는 통로가 존재합니다. 외길 통로를 통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중간 계단이 등장하는데 중간에 있는 계단은 위로 올라가면 오아시스 레스토랑 2층으로 갈 수 있으며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차도로 내려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용이한 이동 장소입니다. 중간 계단을 뒤로 오른편으로 진행하면 카스퍼스키 보안회사 내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카스퍼스키 보안회사는 회의실만 주렁주렁 있는 특별히 별거 없는 장소입니다. 카스퍼스키 바로 앞에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도요, 위 건물 지역이 아직은 다 막혀있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버하기 좋은 지역이고요. 이건 여담인데요, 카스퍼스키 보안회사는 실제로 러시아에 존재하는 VPN 보안 관련 회사입니다. 아마 얘네한테 BSG가 뭐 후원받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뭐 있니? 니키타야? 5번 에리아 엠파이어 빌딩입니다. 테라그룹 본사 건물 오른편에 위치해 있으며 퓨전 건물 바로 반대편에 존재합니다. 엠파이어 빌딩은 항상 위층에서 불타고 있으므로 쉽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엠파이어 빌딩에 진입하면 왼편에는 엠파이어 비즈니스 센터 입구가, 오른편에는 타르뱅크가 존재하는데 비즈니스 센터는 전부 다 못 가게 막아놨으므로 타르뱅크로밖에 이동하지 못합니다. 타르뱅크에는 부서져 있는 벽이 있는데 이 부서진 벽을 통하여 왼편으로 진입하면 엠파이어 빌딩 2층과 지하차도로 진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엠파이어 빌딩 2층으로 올라가면 가는 계단 입구 철조망들이 존재하며 이 철조망들을 뛰어넘어야만 2층으로 진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온갖 소리가 다 들리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해당 장소는 프라퍼의 슈팅 캔스 GL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게 된다면 지하차도가 등장하게 되고요. 여담으로 2층으로 올라가기 전 킵아웃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통로가 있는데요. 통로 끝에는 러시아어로 방해금지 혹은 지옥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방 끝에는 클레이머가 숨겨져 있으므로 들어가면 바로 죽으니 조심해주세요. 진짜 미친놈이니? 6번 에리아 캐피탈 인사이트입니다. 엠파이어 빌딩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퓨전 건물 바로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이 원형으로 움푹 패여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건물에 들어서면 캐피탈 인사이트 접수대가 보이며 접수대 양 옆에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건물 2층으로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장소는 프라퍼의 슈팅 캔스 GL 캐스트를 클리어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라운드 제로의 마지막 장소인 7번 에리아 나카타니입니다. 스카이사이드 건물 완전 반대편에 위치해 있으며 그라운드 제로 맵 가장 오른쪽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는 나카타니라는 빨간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으므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또 나카타니 건물 입구 왼편에는 저격존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나카타니 건물은 그저 나카타니 베이스먼트 스테어 탈출구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건물에 들어서면 바로 왼편 통로를 통해 탈출이 가능하고요. 스카이사이드 건물과 퓨전 건물 사이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고가도로 하나가 존재합니다. 테라그룹 바로 맞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 고가도로를 쭉 내려가 오른쪽 편으로 향하면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탈출할 수 있는 미라 프로스펙트 탈출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고가도로 바로 아래에는 지하차도가 존재합니다. 지하차도는 각 건물을 이동하기 편한 장소인데 이 지하차도를 이용하여 각각 스카이사이드, 이마컴 탈출구, 퓨전, 엠페러 건물로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의 탈출구. 그라운드 제로의 탈출구는 총 5군데로 이루어져 있는데 택시와 코어, 플레이어 탈출구와 같은 특수 탈출구를 제외하면 딱 2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어 기본적인 탈출이 쉽지 않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머컴 체크 포인트입니다. 의료 텐트가 있는 장소입니다. 위치는 테라그룹 건물 반대편 왼편 끝에 위치해 있고요. 스카이사이드 건물 바로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맵 가장 왼쪽 아래 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장소를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요. 멀리서 봤을 때 유니티 크레딧 뱅크 간판이 보이며 바로 오른편 위에 큰 TV 전광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이머컴 체크포인트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주차 통로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 지하차도로 내려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카타니 베이스먼트 스테어입니다. 이머컴 탈출구의 완전 반대편에 위치해 있으며 그라운드 제로 맵 가장 오른쪽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카타니 스테어는 나카타니 건물 안쪽 건물 내부 탈출구인데 건물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왼편의 통로에 들어서서 건물 지하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의 택시 탈출구입니다. 위치는 테라그룹 건물과 엠파이어 건물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의 택시 탈출은 PMC가 거의 매판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탈출 시에는 존버와 견제를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라운드 제로의 플레어 탈출구가 되겠습니다. 스카이사이드와 퓨전 건물 사이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큰 고가도로가 존재합니다. 테라그룹 정면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고가도로를 따라 쭉 내려가면 가로로 내지르는 큰 도로가 등장하는데 이 도로 왼편은 지뢰지역으로 가면 안되고 오른쪽으로 간다면 저격주의 표시판과 시체 항구가 등장합니다. 여기가 바로 미라 프로스펙트 플레어 탈출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서서 앞으로 가다보면 왼쪽 아래 신호탄을 발사하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뜨는데 이때 그린 플레어 신호탄을 사용하여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곳 탈출구 입구 옆에 있는 스캐브 시체에는 현재 그린 플레어가 100% 확률로 확정 드롭합니다. 그렇기에 고가도로 외에도 스카이사이드 건물 혹은 퓨전 건물을 통해 쉽게 내려올 수도 있는 장소여서 안전하게 탈출하기엔 나쁘지 않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또 스카이사이드 건물과 이머컴 탈출구에서도 진입이 가능한 장소가 되겠고요. 그라운드 제로의 코옵 탈출구입니다. 거의 탈출할 일은 없으시겠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테라그룹 건물 왼편에 위치해 있으며 이머컴 탈출구 바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스캐브와 PMC가 동시에 도착해야만 탈출이 가능한 장소이고요. 그라운드 제로의 퀘스트는 본격적인 타르코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필수로 클리어해야만 합니다. 그라운드 제로의 퀘스트를 클리어해야만 상인들의 후속 퀘스트가 열리기 때문이죠. 프로퍼에게서 받는 가장 첫 퀘스트이며 그라운드 제로 내에 존재하는 유탄 발사기와 기관총을 찾는 퀘스트입니다. 위치는 엠파이어 빌딩과 캐피탈 인사이트 건물 2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엠파이어 빌딩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엠파이어 빌딩에 들어서면 바로 오른편에 타르뱅크 매장이 존재하는데 부서져 있는 벽을 통하여 왼편으로 이동하면 2층으로 진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층으로 가는 계단 입구에 들어서면 철조망들이 존재하며 이 철조망들을 뛰어넘어 2층으로 진입하여 사무실 구석에 있는 유탄 발사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캐피탈 인사이트 건물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건물에 들어서면 접수대를 기준으로 양 옆에 2층으로 올라가는 큰 에스컬레이터가 존재합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 오른쪽 길을 쭉 따라가면 여러 사무실이 존재하는 2층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 이 사무실 한 구석에 유탄 발사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라퍼의 데뷔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등장하는 퀘스트입니다. 그라운드 제로의 주류 판매점에서 와인을 가져오는 퀘스트인데요. 위치는 스카이사이드 건물 6번 위치에 있는 에이셉 와인 가게에 존재합니다. 테라그룹 반대편 건물 오른편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와인의 위치는 다이나믹 스폰이고요. 와인 가게 내부 총 3군데 랜덤으로 스팟합니다. 그라운드 제로의 택시 탈출 퀘스트입니다. 단순히 택시를 타고 탈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카닉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받는 퀘스트로 그라운드 제로의 테라그룹 건물 내 유색 PMC와 과학자 시체를 찾고
과학자 사무실에 접근하여 하드드라이브를 비축후 생존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퀘스트는 신규 유저분들의 가장 첫 어려운 퀘스트가 될 것입니다. 우선 퀘스트의 시작은 테라그룹 건물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테라그룹 건물은 1층 메인홀 구역과 주차장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테라그룹 건물 정면에서 봤을 때 왼편이 바로 주차장 구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지역에 진입하면 바로 오른편에 테라그룹 1층 메인홀 구역으로 가는 통로가 존재하는데 이곳에 있는 시체가 바로 첫 번째 퀘스트 조건인 뉴색 BMC 찾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메인홀 구역에 도착하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거대한 고양이 조각상이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 고양이 조각상을 뒤로 작은 통로를 지나가면 부서져 있는 천장 아래 깔려있는 과학자가 존재합니다. 이 과학자를 찾는 것이 두 번째 퀘스트 조건입니다. 과학자를 서칭하게 되면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테라그룹 사이언스 오피스 키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키 자체는요 100% 확률로 드랍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먹고 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쇠가 없다면 이후 서술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자를 찾은 후 통로 밖으로 나가 테라그룹 2층으로 향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길이고요 존버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주의하시면서 피킹하시고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메인홀에 도착하셨다면 오른편 통로를 통해 3번 사무실 구역으로 진입이 가능한데 이 3번 사무실 옆에 4번 사무실이 과학자의 열쇠를 사용하는 장소이겠습니다. 열쇠가 있다면 따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열쇠가 없다면 아래 영상을 통해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무사히 진입하셨다면 정 가운데 켜져 있는 컴퓨터 위 혹은 책상 바닥에 하드드라이브가 존재하며 휙득 후 무사탈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이머컴 체크포인트 지역에 도착하기만 하면 클리어되는 퀘스트입니다. 이후 테라피스트에게 약품을 아무거나 3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퀘스트 클리어 팁! 그라운드 제로 맵은 굉장히 작은 것에 비해 유저 수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지금은 시즌 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척 많고요. 스폰킬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다인큐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대다수의 분들이 신규 출시된 맵이기 때문에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한몫하고 있고요. 우선 그라운드 제로를 플레이하실 때에는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강박적으로 양, 옆, 앞, 뒤로 사람이 스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스폰을 하고요. 거짓말 반 보태서 몇 걸음만 걸으면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 정도로 맵은 좁은데 사람은 많습니다. 최대한 이동하지 마시고 근처에 엄폐하셔서 10분 정도는 기다린 다음 늦잠 메타를 하시는 것이 속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는 탈출구 존버도 심하기에 앞서 영상에서 설명한 플레이어 탈출구를 적극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플레이어 탈출구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거의 이용하지 않는 탈출구이기 때문입니다. 또 본 퀘스트를 진행하기 전 꼭 오프라인 모드에서 대략적인 건물과 퀘스트 위치 정도는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맵이 좁아 사람들이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숙지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 금방 사람들에게 들킬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마무리하며 자 오늘은 신규 맵 그라운드 제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신규 유저를 위한 튜토리얼 맵치고는 유동인구가 많아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타르코프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 도와서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